배구를 배우게 한 목적은 역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죠. 지금까지는 개별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코트 안에서 직접 뛰면서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제 배구는 매 서비스마다 자리가 변경되지만 생활체육인 9인제 배구는 처음 위치가 경기 종료 시점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므로 각자의 능력에 따른 자리 배치가 중요하다. 네트 가장 앞쪽 열인 전위 3명은 주로 점프력과 블로킹 능력이 좋은 선수가 배치되며 보통 네트의 양 끝인 왼쪽과 오른쪽은 상대의 공격에 대비해 블로킹에 강한 기량의 선수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전위의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토수를 주로 하는 선수를 배치해 능률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가운데 열인 중위는 주로 공격수들을 배치하고 후방에는 후위 3명의 수비수들을 포진시킨다. 기본적인 포지션을 숙지했으니 이제부터는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는 역시 정확하고 빠른 테크닉이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배구의 가장 큰 묘미라 할 수 있는 스파이크를 배워보자. 스파이크는 최대한 높이 점프해 강한 스윙으로 볼을 때리는 방법으로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응용 공격인 3단 공격법이 있다. 3단 공격은 가장 기본적인 공격 형태로 상대편에서 넘어온 공을 패스, 토스, 스파이크로 연결하는 공격 3단계 전법을 말한다. 페인트 공격은 속임수 전법으로 이미 상대편 수비수가 자리를 잡아 공격이 저지당할 것이 확실할 때나 토스가 좋지 않아 스파이크가 어려울 때 쓰인다. 시간차 공격은 먼저 한 선수가 점프하여 공격 동작을 취해 블로킹을 따돌린 후 연이어 주 공격수가 공격하는 방법이다. 백어택은 후위에 있는 선수가 공격 라인 뒤에서 스파이크하는 것으로 높은 점프와 강한 자신감이 중요하다. 연타는 이름처럼 최대 힘으로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블록이나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공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서브의 수비는 서브로 넘어오는 공을 후위에서 팀원들이 수비 작전을 하며 상황에 따라 세터를 배치하는 수비 형태다. 스파이크의 수비는 블로킹을 시도하고 공격선과 그외 지역을 사전에 완전 봉쇄하기 위해 대처하는 수비 형태다. 페인트 수비는 상대방의 페인트 시스템을 잘 분석해 적시에 신속한 동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하는 수비법이다. 상대방의 페인트를 예측하고 방어해야 하므로 순간적인 판단력과 정확한 수비가 요구된다. 9인제 배구 경기 시합의 세트 수는 3세트이며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자가 된다. 21점을 선취하면 한 세트를 이기며 양팀이 각각 20점씩을 얻어 동점일 경우 계속해서 2점을 먼저 딴 팀이 그 세트를 승리한다. 9인제 배구는 6인제 배구와 달리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며 처음 정해진 위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세트 간 타임아웃은 2분씩이며 선수 교체 시 타임아웃은 시간을 주지 않고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재빨리 행해져야 한다. 볼은 손뿐만이 아니라 전신 어느 곳에 접촉해도 반칙이 되지 않지만 드리블 반칙은 적용된다. 시원한 강스파이크가 배구의 묘미지만 최선을 다해 팀워크와 개인 기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구의 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항상 연습하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배구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